어느 쪽으로 갈 건가 미리 확인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또 필요하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. 봄산에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잠깐. 드디어 공개되는 봄철 안전 산행을 위한 꿀팁 그 첫 번째. 등산화를 착용하는 건 물론 무릎 보호를 위한 등산 스틱 사용, 그리고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여벌옷과 모자를 준비하세요.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걸려요? 시간은 가파른 길이 좀 빨리 가죠. 저는 그럼 당연히 완만한 길로 가겠습니다. 가시죠.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산에 입산을 할 때는 이게 스트레칭이라 그러죠. 다리라든가 근육, 손도 그렇고 근육을 푼 다음에 30분 정도 천천히 가면은 몸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열도 나면서 자기의 그 리듬감이라 그러죠.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. 허용호 대장의 봄 산행 꿀팁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. 산을 오르기 전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은 필수. 봄이 오면서 멈췄던 산행을 다시 시작하는 등산객들이 적지 않은데요. 부상 예방을 위해 몸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지속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스트레칭 자, 이제 천천히 네. 걸으시면 됩니다. 네. 이제 스트레칭도 가시죠? 했겠다. 든든한 네. 마음으로 출발! 허용호 대장님, 물 만난 고기 같은데요? 우리 송글송글 씨는 오늘 인자 제대로 만난 것 같죠? 어, 대장님! 네. 여기 물이 얼어있어요. 네. 아직은 추우니까 봄이긴 해도 우에는 온도가 영하권에 내려가니까 아침에 이렇게 얼었던 게 다 안 녹았어요. 그래서 또 여기 낙엽 있는데 이 밑에 얼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런 데 잘못 뛰면 이제 낙상 사고가 나는 거죠. 아... 다치죠. 아, 이런 구간 조심하셔야겠네요. 골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올라가 보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봄 산행 꿀팁 대망의 세 번째. 얼었던 땅이 햇빛에 녹으면서 주변 지반이나 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부로 바위를 지탱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지 등산 스틱 등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